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39번째 패턴 여행 오형식 동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 오형식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나 또는 뭐가 나와, 이렇게 R, 동사의 원형이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이 목적어를 우리는 해석을 모른다. 늙은이가로 한다. 늙은이가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늙은이입니까? 젊은이입니까? 나는 확실히 늙은인 것 같습니다. 늙은이가 이렇게. 그래서 자주 이런 이 지각동사 여러분 귀찮아도 이거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각동사 암기하는 방법은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역동사는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ML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ML 이렇게 ML 흐흐. 그다음에 여기다가 get은 일반 동사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반 동사 해석의 특징이 뭐다?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어떤 목적어? 사람 목적어 왔을 때 우리는 젊은이가 아닌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을늘이 아니니, 을늘이 아닌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해석해 봅니다. employee. 자, employee 그러면 고용하다. 근데 er을 붙이면 고용하는 사람, 사장이 되고, 여러분, 이자 두 개를 붙이면 employee. 그래서 피고용인, 그래서 종업원이 됩니다. 해석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은 도와주었다. 그 종업원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해석이 깨져본다니까. 어떻게? 그 종업원이 푸는 것을 그 문제를.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오형식 동사는 여러분 우리 패턴 5번 정도에 아마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잘 봐봐. 이거 주어고 이게 동사고 그다음에 이게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가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사물이 나왔어. 사람이 아닌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 얘기가 뭐 나왔어? 이렇게 PP가 나왔어. PP.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잘 봐봐요. 이때 나오는 이 사물 목적어를 여러분 이거 을을로 하면 이거 해석을 못 해버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뭘로? 늙은이가로 해석합니다. 그 사장은 도와주었다. 그 문제를 이러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 문제가 이제 PP 나왔죠. 풀려지도록 by the employer. 이때 PP가 나오죠. ED가 나오면 여러분 이때 PP는 뭐뭐 해지는, 뭐뭐 되어지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번더 합니다. 그 사장은 도와주었습니다. 그 문제가 풀려지도록 그 종업원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뭐다고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사물이 나와. 이때 이 사물이 나와도 해석은 늙은이가로. 그다음에 뒤에 이리가 나오면 뭐뭐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번 보면 어머 선생님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네요. 그렇죠. 우리가 길어져도 우리는 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끊어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줄 아니까. 특히 명사 뒤에 ing 너무나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할란가? 자, 1번을 해석을 했는데, 1번을 해석을 했는데 나 1-1을 해석을 못하겠다. 그런 미친놈들은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너무나 잘 나온 ing pp 투부정사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형용사 류요. 해석합니다. 그 사장님은 룩 뒤에 형사는 보이는 관대하게 도와주었다. 그 종업원들이 명사 뒤에 전면구 어디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풀도록 그 문제를. 근데 2-1로 갑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2번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2-1을 문장을 해석을 못했다. 그러면 미친놈이다고요. 가르칩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라고 했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앞뒤에서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명사 뒤에 이렇게 ED나, 뭐가 나온다? ED나? ing 투부정사는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p 이렇게 pp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한 세트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사장님은
관대하게 보이는 도와주었다. 그 문제를 이러면 아니 된다고, 아니 된다고, 아니 된다고. 그 문제 가그 회사에 있는 명사대명 어디에 있는 풀려지도록 풀려지도록 그 종업원들의 와요. 자, 40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being이나 여러분 이렇게 to be 뒤에 우리 전치사가 올 때의 해석을 40번째 패턴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to be나 being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to be나 being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뭇뭇이 되는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to be나 being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또는 장소부사 딱두개 있습니다. here하고 돼요. 다시요. to be나 being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이때 나오는 to be나 being은 여러분 해석을 뭐요? 있다라고 해석이 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1번 봐봅니다. 자,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콤마가 나왔죠. 그때 이때 to 부정사 해석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해석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 ing 해석, 기본 해석이 뭐예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to be나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뭇뭇이 되는이라고 해석해. 근데 to 부정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자, 아름다운 숙녀가 되기 위하여. 여자들은 필요합니다. Plenty of money. 많은 돈이 in Korea. 한국에서. 자, 2번.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와서 뭐뭐 해서죠. 자, 아름다워서. 이래도 되고, 아름답게 돼서 이래도 돼. 그 가수는. 자, 뭐뭐 해서가 말이 더 예쁘네요. 아름다워서 그 가수는 사랑받습니다. 전치사가 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3번 문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번에 3번 문장은 여러분, ing로 시작했단 말이야, ing로. 근데 콤마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해석은 뭐요? 뭇뭇이 되는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해석합니다. 있는 것은. 그 뜨거운 방에 물 없이 4시간 동안 이게 동사네. 동사는 다로 끝나야 되겠죠? 보인다 불가능하게. 자, 4번 갑니다. 그 웨이터는 허락했습니다. 뭘? 그 female 여성이 to be 다음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전치사. 그럼 이때 to be는 뭐 있다 있다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자리. 자, 4-1 갑니다. 문장이 약간 길어졌네요. 여러분, 끊어봅시다. 명사 뒤에 ing 끊어야 돼. 됐죠? allowed, 이렇게 동사가 나왔네. 동사 뒤에 앞뒤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to 부정사가 보인다, 끊는다. 전치사가 있는다, 그러면 끊는다. 전치사가 또 있다, 그러면 또 끊는다. 그 다음에 콤마 ing가 나왔다. 콤마 ing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석하는 방법, 콤마 ing. 그렇습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그 웨이터는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서 있는 entrance 입구에 허락했다. 그 여성들이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있다자 있도록 있도록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식당에서 콤마 ing 뭐뭐 하면서 설명하면서 메뉴를 그들에게. 자, 31번째 패턴, 여러분, 기타 조동사입니다. 기타 조동사. 여러분, had better하고 may as well은 여러분, 뭐뭐 하는 게더 낫다, 이거. 그 다음에 ought to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can not help ing인데, 이때 나오는 help는 돕다의 뜻이 아니라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g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나는 돌을 피할 수가 없다, 돌을 맞았다. can not help ing 동의에는 cannot help but 동사의 원형인데,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used to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비동사가 없어. used to 다음에 원형이 나왔죠. 그럼 뭐뭐 하곤 했었다고. 그 다음에 사람 be used to ing 그러면 ing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be going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be going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데,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잘 봐봐. 예문 바로 봅니다. 이렇게 be going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가고 있다야, 가고 있다. 여러분이 가고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와서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때 동사는 이제 will이야, will.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합니다. 관계대명사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가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가고 있는 대학에, 대학교에 가고 있는 그 남자는 참석할 겁니다. 그 미팅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왔냐 또는 명사가 나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도록 하시고. 자, used 가 나왔네. 가르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게 조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자, must be 기억나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뭐임이 틀림없다. 바보임이 틀림없다.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걸 보니. 그리고 우리가 set로 해왔던 게 바로 may be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뭐요? can not be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세 개가 세트였죠. 뭐뭐일 리가 없다, 일지도 모른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뒤에 나온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걸 보니 해석합니다. 그 키가 큰 교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했었던 많이 바보임에 틀림없다. to 믿는 것을 보니 그러한 것을. 자, 2번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 be used to ing를 넣어. 사람 be used to ing요. 뭐뭐하는데 익숙하다. 해석합니다. 그 숙녀. 익숙한. 공부하는데 영어를 부유할지도 모른다. 구입하는 것을 보니 비싼 차를 그를 위하여. 자, 4번 갑시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cannot help ing요.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ing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ing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have to로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해석합니다. 그 농부는 성공해야만 하는. 오토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것도 뭐요? 제거해야만 한다. 모든 그의 나쁜 습관을 또는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모든 나쁜 습관을. 자, 42번째 패턴 여러분이 다이어 접속사입니다. 우리 접속사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접속사가 나오면은 접속사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이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때려 붙여야 된다고 했죠. 동사 한다면 동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삽입구가 여기에 끼어도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동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이어 접속사로서요. 여러분이 이 as가 뜻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뭐 했을 때 뭐뭐 때문에라고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문장에 비교급이 있을 때는 여러분 뭐뭐 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하는 게더 예뻐요. 자, 비교급이라는 것은 more나 er이나 less가 들어가는 게 비교급이잖아요. 이렇게 문장에 비교급이 있다면 이 앞에 나오는 as는 뭐뭐 함에 따라 주의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랬죠. 그 show가 이 when on은 여러분 이렇게 go는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의 과거형이 went on이죠. 여러분 모를까봐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자, 그 show가 계속 됨에 따라 이때 왜 예제가 따라하다고? 문장이 비교급이 있잖아. 그 청중들은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뭐 하게 되다요. 뭐에 뭐는 점점 더야.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다. 자, 1-1로 갑니다. 어머, 선생님 문장이 길어졌어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as가 나왔고 더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대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관계대명사 생략이라고 그랬잖아. 명사 뒤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와도 이렇게 가로를 쳐갖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사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여기서 가로를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잖아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러면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때려 붙인다라고 그랬죠. 해석합니다. 그 쇼. 그들이 좋아했다. 니은으로 끝나게. 계속 진행됨에 따라. 왜 이때 예지가 따라야? 술잔이 비었으니까 따라야? 아니죠. 뭐야? 이때 뒤에 비교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급이 나왔죠, 문장에. 그러면 예제는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쇼, 그들이 좋아했던 계속 진행됨에 따라. 청경도는 관계대명사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 청경들은 참석했던 그 콘서트에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다. 자, 2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주어고 이렇게 동사야. 알겠어요? 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 때, 야, 너는 을을이 필요해. 너는 안다. 뭘 아느냐? 을을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목적어 없어. 너는 안다. 뭘? 목적어 없어. 그랬을 때, 이렇게 이게 타동사야. 목적어가 필요했을 때 목적어 없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애들은 뭐뭐 하는 것처럼 또는 뭐뭐 하는 대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가 아는 것처럼 그 소녀는 끊어야겠죠? 명사 대 ing 있으니까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뭐 이거잖아. 그 소녀는 토론하고 있는 명사 대 ing 토론하고 있는 그 계획을 착한 학생이다. 이때 as you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됐나요? 그다음에 여러분 as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ing가 나 진짜 이 ing 동사라고 놈 죽어야 됩니다. 동사 아니다니까. 그럼 봐봐 as 뒤에 여러분 뭐가 나왔어? 이번에는 명사만 나왔어. 동사가 안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닌 명사가 나오면 뜻은 딱 하나야. 딱 하나. 딱 하나. 뭐? 여러분 as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로서야. 뜻이 하나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as 다음에 명사가 나왔냐,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냐를 우리가 구별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명사야. ing 동사가 아니라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 끊어야 돼. 그러니까 명사 대 ing 해서 어떻게 돼? 뭐뭐 하고 있는. 그러면 이때 나오는 as는 뭐뭐로서야. 그게 내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자, 나는 치료할 것이다. 너를 애제 뒤에 또 명사가 나왔네. 그럼 뜻 하나다니까. 뭐? 뭐뭐로서 환자로서 나는 치료할 것이다. 너를 환자로서. 여러분 기타 다이어 접속사요. 네 개를 집어넣는데 자 우선 if하고 when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if는 두 가지 뜻이 있어. 1번 만일 뭐뭐라면 2번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구별을 못해. 네,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봐요, 여러분이. 자, when이 이렇게 있잖아. 둘다 이렇게 when이 있어. 그 다음에 if가 있죠. 이렇게 둘다 이렇게. 그러면 if를 내가 if 앞에서 이렇게 끊어볼게.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러면 그는 질문할 거야.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뭇을 나에게 그 문제를. 그러면 이 문장이 완전하잖아. 완전하다라는 건 영어에서 여러분 을을이 있으면 완전해. 을을이 있으면. 을을이 있으면 완전을 해. 그러면 이때 완전하거든. 다시요. 그는 질문할 거야. 나에게 그 문제를. 자, 그는 물어볼 거야. 나에게 그 문제를. 문장이 완전하잖아. 왜? 을을이 들어갔으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if는 문장이 완전하니까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가 나를 만나면. 근데 문장에 봐봐. 2-1로 한번 가볼게요. 그는 물어볼 거야. 나를.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는 물어볼 거야. 나에게. 뭘? 뭘 물어볼래? 을을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if는 여러분 인지 아닌지야. 어쩐다고? 인지 아닌지. 뭐뭐 인지 아닌지. 동사 뒤에 나오는 문장. 즉, 이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이 불완전하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 if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이 완전하면 이때 나오는 if는 만일 뭐뭐라면. 자, 그는 질문했다. 나에게. 내가 우드는 위라고 100% 똑같아. 뭐뭐일 건지 내가 도와줄 건지 가난한 사람들을 미래에. 자, 관계대명사 나와 있는 어떤 사람? 고통받는
뭘로? 에일먼트. 요걸 수식하겠네요. 이렇게. 병으로부터. 이해 되나요, 여러분? when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뜻이 있고요. 그죠? 자, when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봐. 이게 when 앞에서 이렇게 딱 끊어봐. 이것도 when 앞에서 이렇게 딱 끊어봐요.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when이 이렇게 두 가지,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봐봐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을 때이 문장이 완전히 불완전해. 아무도 모른다. 뭘? 을을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 그럼 불완전하단 말이야.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뒤에 when이 나오면 이때 when은 언제라고 했어요. 언제. 언제 그가 끝마칠 건지 그 프로젝트를. 자, 마찬가지로 이번 문장도 여러분 똑같이요. 자, it rained all day long. 여기서 끊어. when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문장이 완전히 불완전해. 자, 이때 나오는 is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을 나타내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씨가 덥다, 춥다, 어둡다, 밝다. 이런 비인칭 주어,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나오는 is는 해석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비가 왔다, 하루 종일. 문장이 완전히 불완전해. 을을을 질문할 수가 없잖아.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그러면 문장이 완전하단 말이야. 이때 완전하면 이때 나오는 왜는 뭐뭐 할 때야. 그 선생님이 come back home 돌아왔을 때 집으로. 이해 되나요? 다음 while입니다. 여러분 while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진행형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봐봐. while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뒤에 이렇게 진행형이 오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나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좋아요. 자, 접속사 앞에서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근데 while 두 번째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잖아.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주로 뭐예요? 반면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진행형이 있으면 뭐뭐 하는 동안, 없으면 반면에 이렇게 너는 갈수 있다.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수영을 하러 갈 수가 있다. 내가 점심을 먹는 동안에. 자, 3-1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읽었습니다. 이거 have read라는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 해석은 과거로 한다라고 했어. 나는 읽었다. 50페이지를 콤마 있으니까 반면에. 반면에 그는 읽었습니다. 단지 20페이지만. 자, 여러분, since도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since 많이 들어봤잖아요. 1번 뭐뭐 때문에, 2번 뭐뭐 이후로 이렇게. 자, 그 문장에 문장을 딱 봐봐. 자, 문장을 쭉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사가 있네. 여기 동사가 있죠. 이때 나오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가 아니잖아. 그럼 현재 완료 형태는 뭐예요? have나 has를 써. 그리고 뒤에 뭘 적어? 이렇게 PP를 적어.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형태야. 그 문장에 현재 완료가 없잖아, 동사가. 그러면 이때 나오는 since는 뭐뭐 때문에야. 근데 딱 봐봐. since 있죠? sinc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이게 주어야. 그다음 이게 동사고. 근데 이것도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근데 현재 완료네? 그러면 이때 나오는 since는 뭘로 해석을 한다고?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해 봅니다. 자, obtain은 여러분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에요. 어쩐다고? 여러분 모를까 봐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관대한 선생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가 획득한 이후로 왜? 여기 현재 완료 있으니까 이후로 그 정보를 여기에서 그는 현재 완료 동사로 해석한다. 최선을 다해야.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by ing 기억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세개 있잖아.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 ing 무슨 뜻? 뭐뭐? 할 때. on ing 무슨 뜻? 뭐뭐? 하자마자. 이거 세개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따름으로써 그 rules, 규칙을.